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강릉시가 대규모 국제행사를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2030년 세계 100대 관광도시 진입이라는 큰 과제를 설정한 만큼 인지도 상승과 지역 경기 부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The Republic of Korea, 강릉시는 지난달 부산에서 열린 ITTF 이사회에서 2016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대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스페인 알리칸테주 엘체와의 치열한 경쟁 끝에 이뤄낸 쾌거였습니다.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대회는 40세 이상 프로와 아마추어 선수들이 11개 세부 종목에 참가해 44개의 메달을 두고 승부를 벌입니다. 강릉시는 2026년 5월 대회 기간 동안 세계 70여 개국에서 1만 명 이상이 지역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26년 10월 강릉에서는 세계 교통 올림픽으로 불리우는 ITS 세계 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지능형 교통 체계 세계 총회인 ITS 세계 총회는 미래의 교통 시스템 체험과 관련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각국 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학술 행사 등 200여 개 세션이 마련돼 세계 90여 개국에서 20여 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릉시는 이미 주요 관광지를 잇는 4개 노선에 자율주행 차량 6대를 투입하는 등 행사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6년 개최되는 마스터즈 대회와 ITS 세계총회를 계기로 강릉의 국제적 인지도는 한층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강릉을 방문하게 돼서 경제적 유발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세계 마스터즈 탁구 선수권 대회와 ITS 세계 총회를 통해 행사 기간 약 3,10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김기태입니다.